연말이 됐습니다. 저 조금 있으면 신문에서 텔레비에서 2019년 10대 뉴스, 그것도 국내 10대 뉴스, 세계 10대 뉴스가 발표될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참 사건이 많았는데 그 큰 사건들 중에서 무엇이 가장 크냐? 열 가지를 고르는 거지요. 금년 또 가장 큰 사건이 뭘까요? 사람마다 기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국내외적으로 볼 때 북미 정상회담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 큰 사건 속에 살게 됩니다. 예, 날마다 크고 작은 사건 연속 속에서 살게 되지요. 자, 그런데요, 금년 또는 그렇고 20세기, 지난 20세기의 100년 동안 가장 큰 사건이 뭘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제1차 세계대전 또 제2차 세계대전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많은 큰 사건들이 있었지요. 그러면 지난 100년이 아니라 지난 역사를 통틀어서 말할 때 가장 큰 사건이 뭘까요? 알렉산더 대왕의 젊은 나이에 엄청난 대제국을 이뤘지요. 그것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징기스칸이 세계 대제국을 짧은 시간에 이루었지요. 엄청난 대사건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난 역사상 지상 최대 사건이 뭘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상 최대의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지상 최대의 사건. 지상 최대의 사건. 예, 뭐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예, 의문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상 최대의 사건 중에서 지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 뭘까?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인류 역사상 지상 최대 사건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다 사람이 사람을 낳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엄마가 그래서 아버지 씨로 엄마 밭에서 예,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다 조일리하고 이은자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성을 이시라고 하지 않고 조시라고 해요. 예, 씨가 조시 씨다 그거죠. 다 인류가 그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의 세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이 성탄입니다. 예수님 오신 날. 그것도 죄값으로 멸망받을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피조물 세계에 인간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 탄생 사건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없던 일입니다. 그래서 최대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단기를 썼어요.
나라마다 몇 년이란 기준이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걸 세계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겠지요. 오늘은 2019년 12월 20일입니다. 온 세상 나라가 다 오늘을 금년도를 2019년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왜 2019년이냐? 왜 세계 사람들이 다 금년도를 2019년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준으로 기원전, 기원후로 나눕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원으로 본 겁니다. 그럼 예수님 오시 기원전은 예수님 오시 전입니다. 그래서 기원전을 BC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이다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이후는 AD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그걸 기준점으로 삼아서 오직 전과 오신 후로 나누어집니다. 그 기준점을 가장 큰 사건,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큰 사건인 예수님이 때 오신 것을 기준점으로 삼은 겁니다. 그보다 더 의미 있고 더 큰 사건이 있었으면 그것이 기준이 됐을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땅에 오신 사건은 인류 역사를 그 전과 그 후로 나눌 정도로 가장 큰 사건이기 때문에 기준점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가장 큰 지상 최대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왜 예수님 오신 것이 지상 최대 사건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신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남자 후손이지만은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씨가 없이 성녀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자의 씨로 여자의 밭에서 자라서 태어나는데 예수님만은 남녀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난 겁니다. 또 예수님은 이 땅에 그렇게 태어나실 때 왜 태어났느냐? 구원자로 태어나신 겁니다. 온 세상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죄값은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법 변치 않습니다. 죽지 않고는 죄를 사는 길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원죄 가운데 태어나고 자본을 지어서 죄값으로 멸망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죄를 사기 위해서 죽어줄 수 없습니다. 죄값은 사망인데 생명 피에 있으니 피 흘림이 없지는 죄삼이 없느니라. 죽지 않고 죄를 사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해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의 예수를 인간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분은 사람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죄부터 없는 분이에요. 죄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원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사람이 죄를 짓고 속죄제를 드릴 때는 죄 없는 양이나 염소가 죽어져 갔습니다. 그 양이나 염소가 속죄제물이고 대속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된 죽으수를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켜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승리를 받으러 오고 승기로 왔고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죽어주고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죄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줘야 인간의 죄가 사해지고 구원이 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이루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진 인간에게 멸망받을 수 없는 인간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면 크고도 놀랍고도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사시면서 예,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오병의 기적, 무리를 걸어가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속에 눈을 뜨게 하고 기물을 뜨게 하고 벌을 말하게 하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니시면 어떻게 이 많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참 하나님, 참 인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비를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석가나 이 놀라운 성각자들은 자신이 진리가 아니고 진리를 찾는 구도자였습니다. 참 진리가 뭐냐, 인생이 뭐냐, 이것을 찾고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보통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은 정신 나간 사람이지요. 과대망상증 환자지요. 이단의 괴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의 이 땅의 오심이 그의 수많은 기적이 그의 능력이 하나님 아들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죽음, 부활, 성천입니다. 모든 사람은 큰 소리를 치고 죽고 남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죽으면 삶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말씀한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신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을 하시고 그리고는 성천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기도하고 계시며 예수의 영은 지금도 우리 속에서 또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크고 놀라운 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선물을 놔주고 그저 노는 날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서구 기도 국가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기보다는 해피 할리데이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이 정말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기 때문에 오신 크고도 놀라운 지상 최대의 날이고 사건의 사실을 깨달아 알고 감사하며 보내주신 하나님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하는 귀한 곧 복된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성탄절 때 여러분의 가정과 개개인 위에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지상 최대의 사건이 뭘까요? 근데 인류적으로 지상 최대의 사건도 있지만 이제는 좀 좁혀서 개인적으로 최대의 사건이 뭘까?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난 것이 세계적으로는 큰 사건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자기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고 딸이 태어나고 혹은
가족이 죽고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더 큰 사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 살아갈 때 사건을 많이 만나죠. 그런데 인생의 2대사는 태어나고 죽는 것이 인간의 2대사입니다. 그러나 이 2대사는 자기에서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결혼이 자기 인생의 최대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혹은 이혼이, 혹은 아들, 딸이 태어난 것이, 혹은 배우자의 죽음이, 혹은 아들, 딸이 먼저 생을 떠났을 때, 그런 것이 자기 개인의 인생의 최대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76년을 살았습니다. 제 인생의 최대 사건이 뭐냐? 인간을 구원하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내 속에 나의 구주로,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임재하신 것, 탄생하신 것이 내 개인적으로 지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압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내 속에 구주로 왕으로 임재하시고 난년 후에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신분이 변했습니다. 마귀의 자식,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생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시기 전에는 병 가운데서 자살 생각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왕으로 모셨나년 후에 나는 소망 중에, 기쁨 중에, 감사 속에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돈, 권력, 명예, 그런 것보다도 예수님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제게는 더 소중합니다. 처음에 제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을 그 무렵에 세상적으로 좋은 신부감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겠느냐? 안 다니겠다. 지금 뭐 안 나가도 앞으로 나가겠느냐? 앞으로도 안 나가겠다. 그래서 그냥 바이바이 했습니다. 왜? 그분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도, 왜? 나는 주님 안에서 그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마음속에 모신 난년 후에 주님 때문에 대학도 어떤 것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보다도 더 큰 것이 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돈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았고 앞으로도 주님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입니다.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능력입니다.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내 생명보다도 그분이 더 귀합니다.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아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구주로 왕으로 모실 때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분이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긍지가 되고, 나의 자부심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왕으로 마음속에 영접하고 사는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말일 것입니다. 인간을 머물고 있다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내 속에 이미
모시고 사시는 분들 아멘 합시다. 더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그분들은 진짜 그분들의 답이 맞다면 그분들은 내가 하는 말에 다 동의할 것입니다. 아닌데요. 나는 예수를 모시는데 돈이 더 중요한데요. 명예가 더 중요한데요. 건강이 더 중요한데요. 생명이 더 중요한데요.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은 아직도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모시지 못한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내에서 들어오시기 원해서 마음을 녹하는 예수님을 정말 믿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왕자에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서 정말 개인적으로 지상 최대의 날 사건을 경험하고 감사와 승리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상 최대 사건 앞으로 다가올 최대 사건 뭘까요? 3차 대전 일어나면 엄청난 사건이 될 겁니다. 우주공간을 떠도는 큰 유성이 지구하고 충돌한다면 그건 엄청난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큰 사건이 될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코 앞으로 다가올 지상 최대의 사건은 예수님 재림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왜냐? 그분이 올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이 올 때 세상에 혼돈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천사의 나팔 소리에 호령 소리와 함께 임하실 때 놀라운 사건들이 날 겁니다. 이미 예수 잘 믿다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와 함께 임하는 놀라운 모습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임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잘 숨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변화돼서 공주로 들림받는 사기를 날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최대의 사건인 예수님의 이 땅의 탄생의 사건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서 깨닫고 이것이 최대의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기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 오실 다가올 최대 사건 재림의 날은 모든 상상들이 다 알도록 올 것입니다. 하나님 있기는 어디 있어? 하나님을 욕하고 주먹질하던 사람들은 바야 나를 가려라 사라 나를 가려라 탄식 속에서 그날 울부짖으면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하고 모시고 떤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최대의 기쁨의 날, 최대의 승리로 날 폭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딴 세상이 될 것이며 재림주로 오신 예수님이 만의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초림 오실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약 2000년 전에 약 2020년 전에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수도 없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하실 때에 그냥 갑자기 올라가면서 구름이 가리고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냥 의안이 벙벙해서 공주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천사가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늘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본 예수는 너희들 본 그대로 다시 오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선후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제일 끝 요한계시록 끝부분에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 번만 오신다고 말씀하면 오실 텐데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행간에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나의 구주왕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그날이 하루지 복된 날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큰 재앙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 성탄을 간에서 알 뿐만 아니라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다 왕으로 모시고 살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널리 전하여 예수님이 처음 오신 날도 복되고 다시 오실 지상 최대 사건인 그날도 복되며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상 최대 날이 최악의 재앙의 날이 아니라 최고의 행복의 날이 여러분에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